답게 상하이 중심가의 한 카페로 향합니다. 이곳에선 오늘 특별한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.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잘 차려입은 여자들뿐입니다. 다름 아닌 맞선을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. 신청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맞선이 아니기에 이렇게 시험 보듯 몇 단계의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. 이들에겐 인생을 건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입시나 취업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만큼 절실함이 묻어납니다. 맞선 상대가 평범한 남자들이 아닌 백만장자들이기 때문입니다. 这次活动是我们在7月份在广东会有一个针对企业家的一个高端的单身派对，然后要求呢，是单身或者未婚，然后要求呢个人资产是1亿人民币。对，目前的话已经有6500多人报名了，我们选出28位优秀的女孩子，然后邀请她来参加我们这个派对。 이곳에 온 여성들은 232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만 맞선 장소에 나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기준은 키 160cm 이상의 말 그대로 용모 단정한 여성. 참가자들 대부분은 화려한 경력의 직장 여성들입니다. 평가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관상 전문가가 담당합니다. 치열한 경쟁률만큼이나 빡빡한 심사가 이어집니다. 면접장 한켠에선 한창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보입니다. 이 또한 시험의 일부입니다. 최고의 대학을 나왔든 좋은 직장을 다니든 그 어떤 스펙보다 이곳에서 원하는 것은 남자를 잘 보필할 여성인 거죠. 거기다 면접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습니다.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참가자의 과거 이야기에서부터 시시콜콜 질문은 계속됩니다. 이곳에서 사랑은 돈으로 시작됩니다. 몇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는 대기자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. 첸웬. 그녀도 면접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 표정엔 뭔가 깊은 고민이 느껴집니다. 싱글 파티라는 광고를 보고 큰 규모의 맞선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당황스럽습니다. 17살 때부터 혼자 살았던 채넨에게 바느질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. 하지만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바느질 시험을 치르는 건 생전 처음인 거죠. 결국 그녀는 하던 걸 멈춘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. 이곳에 신청했을 때만 해도 단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. 마치 쇼윈도에 걸린 상품이 된 듯한 느낌. 나 좀 사달라고 외치는 듯한 기분. 어쩌다 자신이 그리고 세상이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.
원하는 건 자꾸 저만치 멀어집니다.